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살림 체험을 하러 가는데 엄마도 함께 가도 된다고 해서 동행을 하게 됐어요. 도착했더니 이제 숲 해설가 분이 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무와 꽃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맡으신 숲 해설가 할아버지는 70세가량 되셨어요. 어린이 여러분, 저는 공직 생활을 하다가 정년 은퇴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숲 해설가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인데 굳이 정년 은퇴 및 제2의 인생까지 왜 거론하시는지 이해 못했지만 전문가이신 것 같긴 했어요. 숲으로 들어간 후 숲 해설자 할아버지는 이런저런 풀꽃들과 새소리를 설명하는데 한 어린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이건 무슨 나무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소나무. 그렇다고 소가 열리진 않아요. 그럼 할아버지, 이거 무슨 나무예요? 저건 오동나무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어린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럼 저런 나무를 어떤 걸 만들 수가 있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런 소나무와 오동나무 사용할 곳은 많지만 역시 최고는 관찰대 최고예요. 관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게 관이에요. 거기 넣어서 땅에 묻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관은 역시 오동나무관이 최고입니다. 함께 따라갔던 엄마들이 그 소리에 크크거리고 유머인 듯 유머하니 사실 같은 저런 무서운 이야기를 5살, 6살 아이들에게 막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더 넓고 풍경이 좋은 곳에 다다랐을 때 풍경을 가리키며 최고 정점을 찍는 할아버지의 설명. 자, 여러분, 가슴이 탁 트이게 시원한 곳이죠. 이런 자리가 최고의 명당 자리. 요 자리는 최고 명당 자리예요. 그리고 마칠 시간이 되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쓰셨어요. 자,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또 만나요. 다들 안녕. 도대체 숲 해설하시는 분인지 상조 해설하는 분인지 알쏭달쏭했어요.